캐스팅을 시작하는데요. 사사건건 파라마운트에서 반대했습니다. 신화가 된 영화들은 다 그렇죠, 처음 시작할 때. 이 캐스팅은 모두가 반대했어요. 진짜 그랬어요, 근데. 먼저 알파치노. 알파치노는 기존에 뚜렷하게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배우였습니다. 키가 너무 작았어요, 그리고. 결정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게 생겨서 이 영화에 나오는 대학생 출신의 주인공을 연기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모든 사람들. 가장 큰 이유, 연기를 못했어요. 그런데 코폴라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. 아니다, 내 눈을 믿어라. 마이클 꼴레오는 극 중에서 변화하는 인물이다. 이 친구의 얼굴만이 그걸 담아낼 수 있다. 그래서 영화는 제작이 시작이 됐어요. 어느 날 마틴 스콜세지가 이 세트장을 방문을 했어요. 야, 친구 잘 찍나 보자. 코폴라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.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.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. 야, 그래, 그래, 그러니까. 이유인즉슨 알파치노가 방금 전 리허설까지는 그냥 멀쩡하게 잘 했었는데 큐 딱 들어가니까 조명이 안 켜진 이상한 동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. 아니, 왜 방금 리허설에서 조명 다 좀 세팅되어 있고 걸어가라는데 동선 다 지금 표시해놨는데 왜 글로 안 걸어가고 어두컴컴한 데로 왜 가냐고. 카메라 감독이 나 진짜 못해먹겠다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. 나가버렸어요, 화내면서. 거기다가 말론 브란도가 발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. 야, 이 영화에 자막 깔 거야? 아니, 발음을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. 정말 재앙가도 같은 제작 환경 안에서 영화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.